꿀처럼 쫀득쫀득하게 늘어나. 오, 귀여워. 슬라임. 안 써봤어? 나 혼자 만졌단 말이야. 안 써봤지. 정말 찐 성분을 다 담으려면 가루 분이 뾰루지 자국이랑 붉은 여드름이 쏙 들어갔다는 거야. 군인들은 더 필요하겠다 진짜. 응. 진짜 알쓰거든요. 하이볼은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모자만 봐도 나 어디 왔는지 알 것 같아. 모자래 머리띠만 봐도. 제가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 길길. 저는 오늘 귤귤한 섬에 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짧게 휴가로 왔는데 사실 3월, 4월, 5월 너무너무 바쁘게 지낸 거예요. 친구들이 다들 너 너무 일반해서 보기 안쓰럽다고 할 정도라고 해서 이번에 마롱이랑 민재이랑 셋이 짧게 휴가를 왔는데요. 오늘이 2일차예요. 오늘은 원앤올리? 나는 카페도 가고 또 어디 갔지? 서귀포 시장 가서 이거 샀어요. 너무 뽀득하죠?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내 것도 잘 마롱이 것도 보기요 나보다. 근데 나보다 너무 귀여워. 1일차 때 지금 이거 턱에 뾰루지도 좀 나고 열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좀 뒤집어져서 오늘 진정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짜자잔 기초 파우치예요. 기초 파우치로 하나씩 하면서 옆에 마롱이도 영업하려고요. 제가 뺏었을 겁니다. 근데 너는 너무 피부가 좋아 평소에. 오늘 진정 루틴을 해보려고요. 머리 씻고 나와가지고 여기 샴푸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헤어플러스의 천만 앰플 단백질 본드 이거 사용해줄게요. 오늘 나의 첫 루틴은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이거 매번 쓰는 I want it. 이거 다 아니까 이제는. 아니까. 너무 오래 쓰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자주 쓰고 확실히 진정에는 이 어성초만한 애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성초 앰플 먼저 쓱 발라줄게요. 얘는 이거 더 촉촉해서 좋더라. 이거 일반 어성초나 이런 거는 진정 제품들 가끔 어디 거라고 말 못하지만 그런데 앰플은 쓰고 나면 뭔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 있잖아.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거는 쓰고 나면 조금 건조하거나 마르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것만 써도 건조하지가 않아. 앰플을 써도 나는 에센스를 하나 더 쓰는데 얘는 믹순의 콩 에센스. 이거 어제도 내가 썼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좋아요. 나 이거 아직 안 썼어. 아직 안 써봤어? 얘는 근데 좀 써보면 이게 펄 같아. 꿀처럼 쫀득쫀득하게 늘어나요. 뭔가 이렇게 거미줄 같이. 이거 뭐야? 이거 봐. 귀여워. 슬라임 같아.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쭉쭉 늘어나길래 얘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흡수시켜주면 속 건조를 싹 잡아준다? 표면이 너무 신기해. 뭔가 맨들맨들하게 벽이지? 오! 약간 그 유리창 닦는 느낌이야. 뽀득뽀득해. 뽀득뽀득. 건조함도 많이 없고. 아 나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딱 늘어나길래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흡수시키고 나니까 이게 안 늘어나네. 그치? 괜찮네. 전혀 안 늘어나고 속 건조에도 진짜 괜찮고 확실히 맨들맨들해지는 이 느낌? 삶은 달걀. 삶은 달걀 같다고? 그리고 일단 크림은 요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 이거 써봤지? 안 써봤어? 이거 리뉴얼 됐나? 그 전에 써. 아니 이거 신상이야. 그래? 새로 나왔지. 새로 출시됐지.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래? 안 써봤지. 정말 나 한 통 다 팔팔 다 비웠는데 팔팔이래 탈탈. 이 어성초랑 찰떡궁합이네가 있단 말이야. 짜잔, 얘랑 같이 써줄 거예요. 얘는 레몬스팟 파우더인데요. 얼라이브랩 제품입니다. 얼라이브의 레몬스팟 파우더예요. 얘는 가루 타입인데 가루 타입이라서 레몬 추출물이 피부톤 맑게 해주고 칙칙한 피부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애라서 피부 잡티나 저 요즘 요렇게 붉은기 있잖아요. 이런 붉은기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스킨케어에다가 톡톡톡톡 덜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 잘 녹아. 그치?
진짜 찐 성분을 다 담으려면 가루 맞아, 타입이 맞아, 맞아. 가루 타입이 진짜 찐이거든요. 뭐 이런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 앰플류는 정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에 정제수나 물이나 맞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가루 타입은 정말 고농축으로 담아 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찐 효과를 보려면 가루 타입을 쓰는 게 진짜 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약속 가루다 그럼 아 찐이다 가루는 찐이라고 많이 하는데 얘가 엄청 고농축으로 담겨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사용을 하던 크림이나 앰플류에 5분의 1로 소량만 섞어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에 나는 미백 이런 관리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레티놀이나 비타민C 바르면 다음날 선크림이 꼭 필수더라고. 맞아. 이렇게 발라주면 끝! 근데 이건 진짜 찐이야. 내가 진짜 잘 쓰고 있어, 진짜로. 얼라이브 랩인데 이건 콜라겐 파우더거든? 근데 이것도 좋아. 이건 잡티고 이건 콜라겐? 어. 근데 원래 얼라이브 랩이 한 3년 전부터 그 센텔라 그런 파우더가 있었잖아. 맞아 맞아. 센텔라 그것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유명해가지고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 센텔라 파우더는 나 같이 게리뷰티 했던 혜민 언니가 추천을 하는 거야. 두 개 같이 써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너무 충돌되고 고농축이니까 피부가 힘들어해서 요렇게 오늘 뭔가 햇빛을 많이 봤으니까 비타민C 필수예요. 햇빛을 바르면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돼서 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온다고. 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면 안 돼. 왜냐면 잡티가 생기거든.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성분 공부하는 여자. 멋있어. 어디 갔는데 나 피부과 안 가는 여자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저 너무 부끄럽거든요. 저 보톡스는 맞으러 가요. 아 그치 나도 피부과는 안 다니는데 보톡스 맞으러 가. 아니 진짜 피부과는 안 가. 근데 나도 피부과는 안 가. 보톡스는 맞으러 간다. 그래 이름이 피부과더라고. 보톡스를 맞으러 갔는데 짜증나. 진짜 피부과 안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포르테. 포르테. 아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미샤의 아텔르 콜라겐 파워 플럼핑 크림. 나 얘는 집에서 쓰니까 얘 써볼래. 그래. 그것도 좋아. 웃긴 게 이거 약간 노란 초록색이잖아. 나 이거 바르면 언니가 야 너 속 안 좋아? 이러면서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콜라겐이라고? 안에 콜라겐 캡슐이 들어가 있어. 이게 뭔가 있네. 이게 사실 좋은 게 미샤가 콜라겐은 공기에 접촉되는 순간부터 변질되는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얘가 입구가 투명하게 짜서 쓰는 타입이고 콜라겐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고 위에 콜라겐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500달톤이거든? 그래서 콜라겐 입자를 엄청 쪼갰어. 그리고 마지막은 나츠 센텔라 스카 연구 일랑 일랑. 일랑일랑 나츠 하면 마랑이래. 마랑이죠. 그럼 아랑이지 아랑. 오늘도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 왔잖아. 아 맞아 맞아. 오늘 아침에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 찐욱이에요. 오늘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놈이 나한테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용돈 달라고 할 때 빼고는 전화를 안 하는 놈인데 전화 오더니 갑자기 누나 차 바꿨어? 그러더니 나츠 더 보내달라고. 나 오늘도 카톡이 왔어. 나츠 달라고? 어. 이렇게 누나 나츠 마켓할 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한테 이거 얘기하니까 여자친구랑 자기 쓰고 싶다고 내가 마켓할 때 가르쳐 준다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가면 챙겨달래. 짱이지? 이놈이 원래 이러는 놈이 아닌데. 야 누나 마켓할 때 사나 보네. 멋진 동생인데? 그럼. 아니 챙겨달라 자기. 아 동기들은 마켓 갈 때 사라 그러고 자기는 챙겨달래. 넌 자기 산다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나츠 연고를 계속 바르니까 이거를 자기 택배에 하나 쌓아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츠를 택배 상자에다가 하나 쌓아서 보내준데 이걸 쓰고서 뭔가 뾰루지 자국이랑 붉은 여드름이 쏙 들어갔다는 거야. 쏙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가 훈련 중에 이 효과를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군인들은 더 필요하겠다 진짜. 그래서 맞아. 그래서 여기 제주도 오기 전날에 내가 택배로 보내주고 오늘 또 연락 오고 또 달래. 그래서 자기 내가 아니 딴 것도 보내줄게 좋은 거 많아 이제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자식 좋은 것도 알아가지고. 야 송서 돈 주고 사. 야 달라 그러지 마. 돈 주고 사. 그 건식 사원 하고 왔어요. 땀 쪽쪽 됐어요. 언니 진짜 핑크톤이다. 나 왜 이렇게 노랗고 칙칙하게 생겼어? 짜잔 이렇게. 그럼 뭔가요? 내가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영업하고 싶은. 그거 이게 그거야? 솔미? 솔미. 아 다들 알아 이제. 어떡해.
야 이솔미 너 때문에 다 알아 이제. 아니 내가 아, 영업했구나. 어, 네. 저 아랑 영상 봤는데요. 근데 솔미가 진짜 알려주고 나서 속눈썹이 자라기 시작했다? 여기 앞머리 보여? 여기 앞머리 여기 보이지? 여기 앞머리 보여? 오 완전 달라. 진짜 다르지? 그거 약간 다크서클 생긴 날 알지? 잘못 바르고 원래 속눈썹 영양제가 효과가 좋은 거는 매일매일 바르면 안 된대. 아 그래? 그 매일매일 바르면 다크서클 생긴대.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아니요 가져가 그거 써봐봐. 진짜? 어 써봐 가져가자 써봐. 너무 코가 아 거꾸로 열었어. 진짜 소량만 써야 돼. 근데 솔미가 자기가 진짜 다른 거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거만 한 애가 없다고. 그것도 한 몇 년 전? 2년 전? 영상에서 딱 한 번 소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 영상에 댓글이 달린대. 언니 이거 자기 인생 때 봤다고 진짜 이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구독자들이 그거 딱 한 번 소개한 그 속눈썹 영양제를 아직도 댓글을 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했더니 언니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서 사실 진짜 알려주기 싫을 정도라고. 근데 내가 써봤거든? 진짜 나도 알려주기 싫었어. 내가 야 너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이건 대용량 같은 건 없나? 근데 대용량도 파는데 이게 새로 나온 건가? 그래서 용량이 나눠져 있대. 아... 그리고 나도 멜릭사 립밤 발라서 끝! 진짜 다른 립밤도 많이 써봤는데 얘가 보습도 좋고 컬러도 예쁘고 보들보들하네. 생얼에 발라도 안 어색한 컬러? 무엇보다 비건 립밤. 비건! 비건 진짜 중요한데! 나는 매운탕을 할게. 제가 진짜 술을 못 마시는데 진짜 알쓰거든요? 근데 하이볼은 너무 맛있어. 레몬즙까지 마켓컬리에서 공수해왔거든요? 말아봅시다. 진짜 알쓰가 2만원 산토리 그 하이볼을 산다 그래서 내가 아니 알쓰가 무슨 요만한 산토리 하이볼이냐고 작은 거 사라고 내가 술 같이 못 마시잖아. 어? 술 아니 나 마롱이 술 잘 마시는구나. 어머 여기서 마실 사람 나밖에 없어. 아니 생긴 거 제일 못 마시게 생겨가지고 나밖에 마실 사람 없어. 아니 사람들이 근데 이런 학교 MT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나는 약간 술 잘 마시게 생겼나 봐. 뭐 그치? 맞아. 사람들이 선배들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마시자. 그러면 아 선배님 저 진짜 술 못 마셔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먹이면 애가 뭐가 왜? 근데 솔미도 진짜 잘 마시게 생겼다. 솔미 한 잔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솔미랑 나랑 둘이 알쓰단 말이야. 아 진짜 이 건전한 사람들. 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정말 못 마실 것 같아서 아 마롱이는 반잔만 마셨는데 이런 애들은 진짜 쭈덕이라고. 그치 내가 소맥 마른 거 이거 마시고 서 내가 뻗었잖아. 쭉 무정샷으로 내가 애들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서. 외모에 속으면 안 돼. 술 말아먹게 생겼대. 언니 진짜 잘 마시는 줄 알았어. 처음 봤을 때 진짜 잘 마시는 줄 알았어. 근데 나 못 마신다 그러면 다들 아이 아, 맞아. 아 알겠고 다들 그러니까 몇 병부터인데 친구들 만나면 알겠으니까 몇 병부터인데 아니 병이 아니라 잔이라고 해. 아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위스키 잔.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the glitter, you're so good. 잘못 시켜서 세트를 시키고 단품인 줄 알고 또 시켰어요. 어떡해. 아이쿠 미안. 하니까 비켜준다. 위협적인 거. 오늘 만족도 너무 잘. 너무 멀쩡해. 하나 또 왔어요? 응. 짠. 날라가겠다 로켓처럼. You have had another cigarette. Nothing could prepare me for your style.